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천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온 열방에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다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심 또한 성경을 이루려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300년이 흘러 세워진 가장 오래된 교회.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동방박사를 이끈 별이 멈춘 자리와 예수님을 누이신 자리를 보기 위하여 방문을 하고 미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초라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성탄절이면 전 세계인에게 방송되는 구유 광장엔 지금도 장식품들로 가득합니다. 그중 건물 한쪽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산타클로스와 예수 그리스도, 누가 주인공일까요?